안녕하세요. 평안도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또다시 들고 나온 건이 9950X입니다. 이전에 리뷰를 한번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했죠? 덜 만들고 덜 완성하고 내놨다. 너무 급했다. 성능이 부족하다. 리뷰어마다 성능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깠을 겁니다. 그 제품 새로운 바이오스가 나왔다길래 한번 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과연 나아졌는가? 예, 진정한 성능은 어떤 것인가? 보려고요. 일단 해결책을 짧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리뷰 시기에 바이오스 8월 5일 바이오스 했어요. 근데 9월 16일 바이오스 새 버전이 나왔죠. 1202 버전. 여러분도 이걸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십시오. 두 번째, 윈도우 계정 문제, 숨겨진 관리자 설정, 요 설정을 하시면은 성능이 올라간다.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 칩셋 드라이버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인데, 최신 버전 칩셋 드라이버로 지우고 새로 까셔야 됩니다. 특히 7000 시리즈에서 9000 시리즈로 넘어가신 분들. 어차피 새로 까시는 분들이야. 새 드라이버 까시겠죠. 마지막으로 윈도우 업데이트. KB5041 587 버전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 원래 선택 업데이트라서 자동으로 안 깔리는데, 지금은 또새 버전 업데이트가 나오면서 자동으로 깔리니까 요걸 굳이 찾아서 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 업데이트 최신 버전까지 딱 끝내면 저와 똑같은 세팅이 되신 겁니다. 과연 예전 영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Kick you while you're down. They wanna rise up while you drown.
They wanna fill your head with doubt. They're silently scared that you'll figure it out. I'll make it look like I'm losing. Won't bother hiding my bruises. And when they finally think you're wounded, then it's your chance to be ruthless.자, 여러분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과연 어떤가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7000 시리즈 쓰시는 분들은 제발 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신형 CPU 호환되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바이오스는 잘 쓰고 있다면 업데이트 하지 말라.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심각한 버그가 있을 때 업데이트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죠. 실제로 이 7000 시리즈는 원래 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어떤 증상? 삼국지 토탈화에서 너무 프레임이 안 나오죠. 그리고 메트로 엑소더스에서도 너무 프레임이 안 나옵니다. 이거를 이전에, 그러니까 한 6월달 최종 바이오스, 올해 6월 그때쯤 버전 쓸 때는 아무 버그도 없고 프레임이 잘 나왔었는데 9000 시리즈 호환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난 뒤부터는 이거 무슨 버전을 쓰든 프레임이 안 나옵니다. 7950 9버전, 그러니까 8월 패치된 버전, 그리고 9월에 패치된 버전 둘 다 보시다시피 몇몇 게임에 최소 프레임이 박살이 납니다. 성능이 전혀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 버전 바이오스 그대로 쓰시는 게 프레임이 잘 나오니까 이 7000 시리즈는 웬만하면 신 CPU 호환되는 바이오스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9000 시리즈 한번 볼게요. 9000 시리즈 9라고 적혀있는 게 8월달 리뷰가 이제 출시 초기에 이루어졌던 그 시절 바이오스입니다. 그리고 밑에 게 최근 9월달 중순에 업데이트된 바이오스, 베타 바이오스 입힌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관리자 기정이다, 뭐 아니면 칩셋 그 새로 깔았다, 드라이버 뭐 이런 거 다 한 겁니다. 싹 다 하고 난 뒤에 봤을 때 프레임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롤에서는 사실 이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평균 프레임은 최소 프레임이 무려 40프레임이 증가했죠. 이건 정말 큰 폭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프레임이 20%나 증가했습니다. 로스트아크에서는 평균 프레임도 꽤나 올랐어요. 5% 오르고 최소 프레임도 조금 올랐죠. 한 3% 올랐죠. 배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업데이트하고 평균 프레임이 떨어졌습니다. 꽤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10% 가까이 평균 프레임이 떨어졌는데 최소 프레임 방어는 또 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16%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업데이트하는 게 맞다 봐요. 원래 우리가 최소 프레임 방어가 안 되는 게 불편한 거지 이런 평균 프레임 300이 넘는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겠죠. 보더랜드는 뭐 미묘합니다. 올랐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내렸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넘어가겠습니다. 메트로 엑소더스 미친듯이 끊기던 거 그거 해결됐어요. 평균 프레임도 10프레임 정도 올랐고 최소 프레임이 무려 6배 이상 올랐죠. 정상적으로 돌아간 거죠. 포르자 같은 경우에도 평균 프레임은 3프레임밖에 안 올랐지만 최소 프레임이 20% 넘게 23%나 증가했습니다. 삼국지 토탈로 평균 프레임도 꽤나 올랐고 최소 프레임 2배 가까이 뛰었고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도 평균 프레임도 많이 오르고 최소 프레임도 조금 올랐습니다. 50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요번에 새로 넣었는데 검은 씨나 50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펀 같은 경우에도 최소 프레임 방어가 꽤나 올랐습니다. 결국 최소 프레임 방어가 최종으로 봤을 때 110프레임에서 137프레임으로 무려 20% 가까이 최소 프레임이 뛰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 값을 참고로 시네벤치 점수는 변경이 없었어요. 그 작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게임 프레임 박살났던 게 결국은 다 고쳐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를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값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이전에 이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경쟁사의 i9도 이거 이기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제가 평가를 했는데 문제가 많다, 덜 만들어졌다, 차라리 버그가 적은 9700이나 9600 쓰는 게 나을 정도다, 근데다가 7800 CD랑 비교했을 때는 너무 처참하다
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7800시대하고 비교해도 물론 프레임이 조금 처지긴 합니다만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거의 200이고 204 정도니까요. 얼마 차이가 안 나고 최소 프레임도 많이 따라왔습니다. 168대 159 얼마 차이 안 나죠.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i9하고 비교해보더라도 전력 제한 해제 다함 i9하고 비교해보더라도 10종 게임 평균 프레임은 이기고 그리고 7종 게임 평균 프레임도 이깁니다. 최소 프레임은 조금 처지고요. 그래서 이 정도쯤 나왔으면은 아마 리뷰어들의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경쟁사의 i9 14세대 정도는 전력 제한 해제하든 안 하든 충분히 이기는 CPU라고 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번에 AMD가 좀 급했어요. 하기야 늘 7000 시리즈 처음 나왔을 때 버그가 좀 있었죠. 5000 시리즈도 처음 나올 때 좀 버그 있었는데 워낙 성능 증가폭이 높아서 묻혀졌었고요. 늘 급하게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9000 그냥 X 시리즈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듬으면서 앞으로 나올 3D 제품들도 충분히 다듬어져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며 아마 11월 정도쯤에 출시될 CD 제품 한번 기다려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9000 시리즈 9950X 그리고 9900X 재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걸 바라며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팁입니다. 기존 7000 시리즈 쓰신 분들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지 않기를 권장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면서 저 물러날게요. 여러분 빠이빠이.